지난번에 잘려가지고 다시 이어서 또 촬영을 했네요. 참나 서툴러가지고 뭐가 하나 제대로 딱딱하는 게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아보카도 나무가 숲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나무라더라고요. 몰랐는데 아무튼 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생각에 얘를 키가 너무 커서 한 이쯤에서 잘라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쑥쑥 자라요. 오늘 날 진짜 좋네요. 햇빛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물 청소했다고 그냥 바닥이 반들반들반들 아주 그냥 반들반들거립니다. 멀리서 봐야 되는데 잘안 보이네. 찌똥나무도 이렇게 수영이 예쁜 멋진 나무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계속 해마다 다듬어주면서 이렇게 위에만 뽕긋하게 되는 그 토피어리 형식? 그레 형식으로 가꿔주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벤자민 나무. 벤자민 나무는 진짜 얘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진짜 제 키보다 지금 훨씬 많이 커졌는데 밑에 보면은 이게 원래 벤자민 나무가 그 인삼 벤자민이었거든요. 인삼처럼 생겨갖고 자그마한 분재 형식으로 기르는 거. 근데 이게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사 와가지고 그나마 키를 좀 잘랐어요. 자르니까 옆으로 이렇게 쑥쑥쑥 뭐가 나오고 있거든요. 새잎들이 막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너무 튀어나오면 얘도 또 잘라야 될것 같은데. 얘는 진달래? 먼저 집에 거지 같은 주인이 준 거예요. 나무는 예쁘게 자랐어요, 진짜. 얘도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토피어리 형식으로. 또꽃 피고 나면은 한 번씩 동그랗게 잘라줘야 됩니다. 안쓰리움. 근데 꽃이 너무 안 예뻐요. 잎사귀는 이뻐요, 근데. 그리고 이거 해보셨나요? 얘도 참 이쁘게 자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쁘다고 생각해요. 키가 얘도 진짜 커요. 벤자민보다 더 커요. 얘는 지금 얘도 주워 와서 기른 거예요. 크기가 원래 이 정도도 안 했어요. 크기가 이 정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정말 이쁘게 자라요. 왜 식당 같은데 개업집에 들어왔다가 기간 끝나면 버려지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기특해 죽겠어요. 군자란 웃기는 게 얘도 전주인 아저씨가 준 거예요. 이런 거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건 사철나무. 참 베란다에 안 어울리는 나무인데 끌고 왔네요. 또 여기까지. 거기 놔두면은 죽일 것 같아서. 그리고 얘도 끌고 왔네요. 원래 둥그런 거였는데 제가 아파트에 끌고 오려고 이렇게 분재 형식으로 보면은 보여요, 자른 자국이. 근데 잘라가지고 모양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이것도 해마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둥그렇게 만들려면. 많기도 하네요. 다음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